1호 태풍 에이니아의 발생 가능성을 미국 해양대기청 수치예보 모델 GFS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금요일 10일 저녁 6시에 필리핀 동쪽 머네상에서 1,400 헥토파스칼의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한 후에 다음 주 월요일 13일 저녁에는 그 열대 저압부가 필리핀 중부 타클로방까지 진출한 후에 10일 금요일 발생했던 1,400 헥토파스칼의 열대 저압부가 13일 월요일이 되면은 978 헥토파스칼의 1호 태풍 에이니아로 발달할 수 있음을 미국 해양대기청 수치예보 모델 GFS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 필리핀 중부의 이 타클로반시의 이 다니엘 로무알데스 공항이 1호 태풍 만약에 발생할 경우 1호 태풍 에이니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 노선이 셧다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13일이나 그 다음 날 14일 화요일에 이 필리핀 중부 이 타클로반 다니엘 로말데스 공항을 만약에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한국 분들은 이 태풍 1호 태풍 에위니와 관련한 이 필리핀 기상청의 태풍 뉴스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이것은 미국 해양대기청 수치예보 모델인 GFS의 단순한 예측일 뿐이며, 이 태풍의 예측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